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14명이나 나오자 정부가 전국에 폭염 현장 관리관을 처음으로 파견해 상황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. 온열 질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증상별 대처법을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. 백종규 기자입니다. 불볕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이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. 올해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1,690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가 14명이나 나왔습니다. 특히 주말 사이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었는데 이에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현장 상황 관리관을 파견해 대처 상황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. 2018년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분류, 관리한 이후 첫 파견입니다. 폭염이 사람 목숨까지 위협하면서 온열 질환 종류와 대처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. 우선 가장 위험한 건 열사병입니다.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 피부가 뜨겁고 땀이 나지 않아 피부가 건조해지며 심한 경우 의식을 잃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. 열사병은 다발성 장기 손상 등의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고 치사율도 높아 주위에서 119에 곧바로 신고하고 몸을 빠르게 식혀줘야 합니다. 이때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이나 음료를 마시도록 해선 안 됩니다. 의식이 있어야 물을 꿀꺽하면서 삼키면서 기도를 안 들어가는데 의식이 없으면 또 기도로도 다 흘러들어갈 수가 있고 폐에 물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호흡부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환자가 더 나빠질 수가 있죠. 열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은 열사병과 달리 땀이 많이 나고 창백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.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중요한데 증상이 1시간 이상 이어지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. 열 경련은 강도 높은 운동, 노동으로 우리 몸에 염분이나 칼륨 등이 부족해져 근육 경련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데 환자가 평소에 저염식 식이요법을 했거나 심장 질환 등의 기저 질환이 있다면 바로 응급실로 이송해야 합니다. 발이나 발목 등이 붓는 열 부종이 나타난다면 부종이 발생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고 누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특히 65세 이상이나 고혈압과 심장병 등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관심을 두고 증상을 살펴 대처해야 합니다. YTN 백종규입니다.